워쌉 와코템 안녕하십니까. 스니커를 사랑하시고 와디를 사랑하시는 우리 와코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브랜드인데요. NSAY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NSAY라는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 국내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운동화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드느냐? 친환경 스포츠 브랜드라고 해요. 그럼 왜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조금씩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NSAY의 로고가 되겠고요. NSAY라는 브랜드는 다양하면서도 각각이 좀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을 앞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환경오염을 지양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NSAY, 요게 NSAY고요. NSAY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AN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박스부터 100% recyclable,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고요. 박스 자체도 재활용 박스라고 합니다. 뭐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스포츠 브랜드라고 할 정도면 그 정도는 당연하겠죠. Life is a sport 라고 또 귀여운 스마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제품을 열어보면은 재밌는 건 여기 Security C 붙어있어요. 왜냐면 아직 발매 전이기 때문에. 이걸 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은 240 사이즈예요. 제 안에 사이즈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일 로고가 있는 속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SAY의 타이탄, 신발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타이탄 제품입니다.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아웃솔, 요 부분을 보시면 폐비닐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폐비닐로 이걸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여러분들 비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비닐만 이제 전문적으로 모으는 국내 업체가 그 비닐을 싹 모읍니다. 그걸 막 잘라요, 잘게. 그 다음에 그걸 다 닦고 나서 슉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음식처럼 레시피가 있어서 요 배율대로 호로록 한 다음에 빡 굳혀갖고 몰드 안에 넣어서 이런 아웃솔을 만들었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NSAY를 신으면 신을수록 폐비닐을 자연에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발 속으로 넣는다 라고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가죽도 굉장히 고급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의 사용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코탭을 한번 보면 스타일명 타이탄이고요. 이름이 타이탄인 거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 있죠? 그게 맞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나온 티타늄, 이런 광택감이 티타늄의 느낌이 좀 있고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좀 가볍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티타늄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NSAY라고 도드라지게 금색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한 제품이고요. 고급 인조가죽을 사용한 브랜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피질에는 인조가죽이랑 메쉬고요. 메쉬는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거죠. 사이즈는 280이고요. 가격은 189,000원이라고 합니다.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원래 한 4가지 정도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인솔을 보시면 인솔이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르크, 네, 요것도 코르크, 폐 코르크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NSAY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기능성인 인솔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솔을 보면 전체적으로 트레킹화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딱딱하게 이렇게 NSAY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인조 가죽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어글리 슈즈의 트렌드를 이어가고자 하는 NSAY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어글리 슈즈의 뭐
선두주자죠. 발렌시아가의 트랙2 정도에서 모티브를 좀 따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슬리퍼입니다. 슬라이드. 이클립스라는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슬리퍼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엔세이라고 쓰여져 있고 굉장히 두꺼운 바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셔닝이 일단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요것 또한 폐비닐을 재활용한 아웃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엔세이의 로고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 컬러는 검정색과 흰색, 빨간색, 그래서 약간 블레이저스 컬러인가요 이게?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 탭은 요 안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올게요. 일단 슬리퍼는 굉장히 높고요. 푹신합니다. 이 슬리퍼는 옛날에 런칭을 한번 했는데 59,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딱 신기 좋을 정도의 푹신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운동화 갈까요? 운동화도 지금 굉장히 커다래 보입니다. 지금 어글리 슈즈의 트렌드를 이어나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웃솔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사이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착용감은 이런 어글리 슈즈 리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손에 꼽힐 정도로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사이즈에 맞게 무겁지 않구나, 이 크기보다는 훨씬 더 가볍구나 라는 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폐비닐을 사용을 좀 해서 환경을 좀 생각했구나 라는 양심에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죠. 네, 착샷까지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신으면서 지금 느낀 건데 요 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스카치가 들어간 요 끈은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 안에 끈은 고무줄이고 겉에 끈은 일반 끈이다 라는 점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드솔 자체도 굉장히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 딱 신었을 때 한 5cm 정도 키 높이의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함께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내 운동화 브랜드가 정말 많지 않은데 이 NSA도 앞으로 환경보호단체들과 콜라보를 또 진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기부를 하고 기업의 영리만 온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좀 걸맞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활동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눈을 여겨서 한번 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자세하게 이 제품을 좀 더 뜯어보실 수 있는 링크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국내 브랜드, 몇 안 되는 국내 브랜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면 NSA 분들은 전부 다 읽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